아마추어 가수들의 꿈이 실현되는 무대 제2회 유기농 외산 가요제. 상냥한 음색과 다채로운 음악으로 주목받는 싱어송라이터 윤마치의 축하 무대로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세상스런 바람 평화를 나왔네요. 약해 빠져도 좋아 공격을 멈춰줘 제자리에 놔줘요. Say! 오늘은 또 어떻게 Oh yeah 살아남고 싶은데 자기 전에 날 유혹하 외쳐대는 이 순간 Oh yeah Why don't we kill the time 무적에 난 내려와 No way 나를 가라 we know 나를 가라 we know Beat in the peace of mind 지금까지 윤마치였습니다. 자연특별시 괴산군과 MBC 충북이 함께하는 제2회 유기농 괴산 가요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송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이가회입니다. 자, 이곳은 괴산입니다. 괴산하면 정말 다양한 수식어가 붙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수식어가 있죠? 뭐 유기농의 고장이다. 그리고 충북 힐링 1번지다. 뭐 귀농 1번지다 등등등 여러 가지 수식어가 정말 많이 붙는데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연이 미래가 되는
자연 특별시다. 네. 네, 이 청정자연 괴산에서 가수 지망생들의 꿈의 무대가 펼쳐지는 곳 유기농 괴산가요제인데요. 올해로 두 번째 이루어지는 이 유기농 괴산가요제에서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팀의 무대가 우리 심사위원과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대상의 영예는 누가 안을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네, 그럼 제2회 유기농 괴산가요제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홉 팀의 본선 진출자 가운데 오늘 첫 경연 무대를 꾸며줄 주인공은 누구죠? 네,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 와, 이분은요 어떤 장르의 노래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나의 장점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참가번호 1번 청주에서 온 김민서 참가자인데요. 오늘 부를 노래는 별리라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수가 꿈이었던 할머니의 소망을 대신 이뤄드리고 싶은 김민서입니다. 저만의 애절하고 구슬픈 감성으로 여러분께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참가번호 1번 청주에서 온 김민서 참가자의 노래 들어봤는데요. 사실 그 리허설 때 본인이 첫 무대여 가지고 긴장되고 떨려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전혀 긴장한 것처럼 안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곡한 이 곡이에요. 할머니께서 또 이제 가수가 꿈이셨대요. 그래서 이 곡 별리라는 곡을 직접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신 곡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할머니의 안목이 탁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민서 씨의 무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기농 괴상가요제가 사랑받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겠지만 다른 가요제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가요제는요, 남녀 불문, 그리고 나이 불문, 장르 불문, 그리고 창작곡까지 환영하고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올해가 2회째지만 어느새 실력 있는 가수 지망생 분들께서 정말 꼭 한번 서보고 싶다 하는 무대라고 하는데요. 네. 그 뜨거웠던 예심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부산에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왔어요. 그 예선 현장의 모습을 저희가 좀 짧게 만나봤습니다. 와, 그 영상을 보니까 오늘 그 무대에 오르는 본선 참가자분들은 또 얼마나 더 떨릴지,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어마어마한 무대를 보여줄지 더 기대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경연 무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이 가요제의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호명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배재대학교 실용음악과 이홍래 교수입니다. 작곡가 한수영님입니다. 작곡가 권도윤님입니다. 위즈 엔터테인먼트 이노마 대표입니다. 마 엔터테인먼트 마아성 대표입니다. MBC 충북 오규익 편성제작국장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무대를 빛내고 계시는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를 완성해주는 솔 합창단, 그리고 멋진 음악으로 반주를 맡고 있는 임기선 단장과 로드아이 팝스입니다. 와. 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오늘 이 관객석에서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제2회 유기농 괴산가요제에서는 심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심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자 투표 시간을 드릴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참가자의 번호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경연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가할 분은요, 이 고등학교 동창생들끼리 뭉친 팀 처음처럼인데요. 네. 본인들의 장점이 감미로움과 파워풀함이라고 합니다. 감미로움과 파워풀함이 공존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와, 참가 번호 2번 최준서, 김광준 두 분이 오늘 부를 노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곡입니다. 막걸리 한 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에서 온 처음처럼입니다.
매력적인 보이스를 자랑하는 최준서고요. 김광준입니다.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네요. 감미로움과 파워풀함 공존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아, 보는 내내 우리들의 마음이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너무 유쾌한 무대였어요. 정말 잘 봤습니다. 네. 네, 두 분이 또 얼마나 절친 사이인지를 또 무대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요. 네.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참가자는요, 본선 참가자 가운데서 최연소 참가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노래 부르기를 정말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합니다. 참가 번호 3번 성남에서 온 김준 학생. 오늘 부를 노래는 천년학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연소 참가자 중학교 1학년 김준입니다. 애절한 천년학 사연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저 김주은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세상도 다르겠네. 무거워진 발걸음도 새털 같고 지륵 같은 밤중에도 대낮 같은데 큰 힘은 어디 있나 하루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네, 참가번호 3번 우리 김주은 학생의 네 무대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중1이면 몇 살이신 거죠? 지금 14살 중학교 1학년이에요. 14살 중학교 1학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안 떨려요? 아 올라오기 전에는 좀 떨렸는데 올라오니까 네.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큰 무대 서본 적 있어요? 아 여기 너무 커서 좀 생각보다 놀랐어요. 오늘 누구와 함께 또 이렇게 괴산을 찾아주셨습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엄마, 왔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네. 아니 오늘 그 부르신 노래가 김용임의 천년학이잖아요. 네. 아니 이 곡을 부른다는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 평소에도 김용임 선생님 노래 자주 듣고 많이 따라 부르는데 우와, 네. 괴산 가요제랑 좀 맞는 곡인 것 같아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참가번호 3번 김주은 학생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떨지 않고 당당하게 멋진 무대 보여준 우리 김주은 학생.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경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참가자는요, 4명의 친한 선후배들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관객 여러분들께 다채로운 소리로 또 색다른 무대를 보여드리겠다고 합니다. 참가 번호 4번 인천에서 온 포르페 팀이 부를 노래는 챔피언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청학 전공자답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괴산을 빛내고 여러분들에게 깊고 진한 선율을 선사하기 위해 저희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포르페 무대에 감동받으실 준비 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네, 성악 전공생 네 명이 뭉친 포르페 팀의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와, 막 웅장한 그 소리가 네. 뭐랄까요? 오히려 그 마음이 좀 위안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이번 대회 시상 내역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다섯 팀에게는요 상금 3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동상 한 팀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 은상 한 팀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트로피, 금상 한 팀에는 상금 300만 원과 트로피, 그리고 대상 한 팀에게는 무려 10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제2회 유기농 괴산가요제, 과연 어떤 팀에게 영광의 트로피가 돌아가게 될지 궁금한데요. 끝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아주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1회 유기농 괴산가요제 대상 수상자죠. 윤현수 씨의 축하 무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대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대 탓하지 않아. 또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
유기농계상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윤현수 씨의 특별한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올해 참가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윤현수 씨처럼 대상을 받은 후에 또 내년에 다시 이 무대에서 초대 가수로 설 분이 계시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빨리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한 분인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국악이 아니라 트로트 매력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악과 트로트를 접목시킨 노래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참가 번호 5번 저 멀리 부산에서 온 참가자입니다. 김현진 참가자가 준비한 곡은 흥아리랑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기장의 송가인 김현진입니다. 괴산에서의 첫 발돋움을 유기농 괴산가요제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설렘이 가득한 이 무대, 흥으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와, 왜 부산 기장의 송가인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네요. 자신의 장점을 아주 잘 살린 그런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오늘 유기농 괴산 가요제 그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참가자는 맑은 목소리와 부드러운 음색의 소유자라고 하는데요. 참가 번호 5번 강솔 씨가 부를 노래는 선물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맑고 시원한 목소리로 무대를 선보일 강솔입니다. 고급스러운 음악, 감동의 노래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선물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모두 손 흔들어 드실까요?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지던 것들이 이제는 호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마음을 설레게.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나에게
강솔 씨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나도 멋진 노래 실력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강솔이라는 이 이름이 그 연습생 시절 때 또 사용하신 이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원래 메인 보컬로 이제 아이돌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아쉽게도 제가 데뷔 못하고 이제 그만두게 돼서 이제 다시 혼자 솔로로 데뷔를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와, 아이돌을 하셨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외모세요. 감사합니다. 아, 특별히 가수의 꿈을 갖게 해준 롤모델이 또 있으시다면서요. 네, 원래 저는 이제 박효신 선배님을 정말 존경하고 이제 제가 많이 찾아보면서 연습을 네. 많이 했는데요. 네. 요즘에 또 임영웅 선배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오늘 이 무대가 강솔 씨의 앞으로의 미래 발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솔 씨의 또 멋진 무대에 이어서 다음 참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분은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참가자인데요. 특히나 락 발라드 장르의 음악을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참가 번호 7번, 경기도 동두천에서 온 최미연 씨가 준비한 곡은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가수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엄마 최미연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했던 오늘 이 유기농 계산가요제에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는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Rock and roll! 널 사랑한
와, 참가번호 7번 최미연 씨의 무대였습니다. 아, 지금 7분의 참가자까지 저희가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이쯤에서 잠시 약간 좀 쉬어가는 의미로 네. 우리 군수님과 한번 인터뷰를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번 무대 중앙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군수님 벌써 나와주셨군요. 예. 네, 군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수님, 네. 유기농 괴산가요제 2회를 맞았습니다. 네. 네, 우리 군수님의 좀 마음이 어떠신지 먼저 좀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기농 가요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5년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개최했고 2022년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두 번이나 개최했습니다. 그 유기농의 힘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우리 괴산군이 되었습니다. 도시 브랜드도 자연 특별시로 선포해서 아마도 여기서 대상을 받는 분들은 세계적 가수가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참가 신청만 해도 400팀이 넘는 분들이 참가 신청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특히나 가수 지망생 분들이 그렇게나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 가요제를 좀 어떻게 좀 키워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만큼 경쟁자가 많다는 뜻은 괴산 유기농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면 세계적인 팝 가수가 돼서 아마 유명을 걸머지고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괴산 유기농 가요제에서 대상 타면 세계적인 팝 가수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 송인호 군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저희가 더 뜨겁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2분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의 황제 가수 설운도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나 이렇게 멋지?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운의 남자인가봐. 나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날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나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걸까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제2회 유기농 괴산 가요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음 경연자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벌써 여덟 번째 참가자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참가자는 노래와 멋진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어서 이번 유기농 괴산 가요제 참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가 번호 8번 경기도 의왕에서 온 조중현 씨, 오늘 부를 노래 키스미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매력을 가진 카멜레온 같은 남자 조중연입니다. 제 무대를 보시는 동안 스트레스와 피로, 올 여름 무더위 모두 날려버리실 수 있도록 신나는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괴산 소리치라! 에어, listen. 나의 머리에 온통 그대의 생각뿐, 나의 마음에 온통 그대의 모습뿐, 꿈속에서도 그대 날 떠나지 않네. 그대 눈빛에 나의 영혼이 물들고 사랑이란 눈물에 물들고 yeah. Come on. Kiss me oh baby oh, 발열기 baby Touch me oh baby oh, 나를 알아줘 음성이 들리고 눈을 감았던 그대 향기에 눈뜨고 내가 사랑에 빠졌나 봐 yeah. Kiss me oh baby 박수! Oh, 발열기 baby Touch me oh baby 오, 나를 안아줘 yeah. Show me oh baby oh, 너의 맘을 baby Love me oh baby oh, 언제까지나 질러주셨는데 그 소리가 약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번엔 아까보다 10배만 더 크게 소리 질러 가자!
멋진 열정 보여준 우리 조중현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현 씨 아주 눕고 막 구르고 정말 끼를 정말 100% 보여줬던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본인의 무대 스스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시라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쉬움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는 분들께서도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엔 조중현 씨께서 이런 발라드 같은 보컬에만 좀 관심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는 발라드를 좀 주로 많이 하던 좀 슬픔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장기하님이라는 아티스트님의 콘서트를 가게 되면서 그분의 공연에 너무 푹 빠져갖고 이렇게 좀 저도 신나는 노래를 좀 관객분들을 즐겁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신나고 뜨거운 무대 너무 잘 봤고요.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중현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괴산의 초가을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참가자 한 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분은요, 음악이 주는 힘을 많은 분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무대, 이 순간만큼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하나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가번호 9번, 대전에서 온 김다미 참가자가 준비한 곡은 살다 보면입니다. 이번에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전에서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김다미입니다. 제 노래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길 바라며 위로가 되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날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2회 유기농 괴산가요제 참가자들의 노래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네.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참가자는 누굴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제2회 유기농 괴산가요제 관객들의 문자 투표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함께 집계될 텐데요. 심사위원들이 심사 그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초대 가수의 축하 노래로 잠시 숨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초등학생들에게 사랑받는 노래 문어의 꿈의 주인공이자 또 호러송의 장인이기도 하죠. 분명한 음악적 색깔로 사랑받는 가수 안예은 씨,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네, 안예은 씨의 멋진 축하 무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2회 유기농 괴상가요제 결과 발표만이 남아놓고 있는데요. 야, 왜 제가 떨릴까요? 저는 노래도 안 불렀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긴장이 됩니다. 네.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될지 궁금한데요.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선택을 받은 영광의 참가자들. 그럼 먼저 동상 한 팀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에는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시상에는 김준수 축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제2회 유기농 괴산가요제 동상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은요, 참가번호 3번 김주은 양입니다. 축하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주은 양께서는 천년학을 너무나도 멋있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은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김나경 괴산군의회 의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2회 유기농 괴산가요제 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은상 수상자는 참가번호 1번 김민서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김민서 씨께서는 별리를 또 멋있게 불러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네. 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금상입니다. 금상 한 팀에게는 상금 30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시상은 MBC 충북 이태문 대표 이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금상 참가번호 8번 조준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준현 씨께서는 아까 인터뷰 때 살짝 수줍어하는 듯 했지만 무대에서 정말 멋진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만 남겨놓고 있네요. 맞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제2회 유기농 괴산가요제의 대상의 영예를 안을지 궁금한데요. 대상으로 호명되는 한 팀 외 나머지 다섯 팀은 자동으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는 상금 천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시상에는 송인원 괴산 군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제2회 유기농 괴산가요제 대망의 대상은 참가번호 5번 김현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2회 유기농 괴산가요제 대상 수상자는 참가번호 5번 김현진 씨였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를 조금 좀 짧게 좀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네. 지금 이 감정, 이 느낌이 좀 어떤지 표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말로 다 표현을 못 하겠고요. 진짜 이러면 좀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안 불릴 때 잘하신 분들 너무 많으셔서 장려상에 감사하고 집에 조심히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손에 대상 1,000만 원 딱 들고 계세요. 이 1,000만 원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제가 가수가 꿈이니까 네. 가수로서의 꿈을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발돋움에 쓰고 싶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야, 자연이 미래인 유기농의 고창 괴산군과 그리고 MBC 충북이 함께한 제2회 유기농 괴산 가요제. 아, 우리 괴산 군민분들과 함께해서 더욱 뜻깊은 무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괴산의 초가을 밤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수놓았던 유기농 괴산 가요제. 내년에도 더욱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2회 유기농 괴산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우리 김현진 씨의 앵콜곡 청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